자, 박재영 차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입니다. 네. 뱅키스 잘 되고 있죠? 네, 덕분에.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합니다. 뭐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네. 구독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뱅키스가요, 8시 50분인가요? 네. 네.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물론 평일 기준으로 박재영 차장이 나오니까 아침 저희 방송이 끝나시면 글로 가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보죠. 네, 오늘 지수는요, 4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4포인트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이번 주 트렌드는 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했었거든요. 네. 대형주 막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예. 오늘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예. 주 후반으로 가서 다시 이제 또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오늘 하루 시장이었고요.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시가 지수가 2181포인트. 예. 시작하자마자 2191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뭐 세우던데. 네. 그래서 야, 이거 2200을 오늘 다이렉트로 보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요. 예. 뭐 개인들이 어제 1조 3천억을 팔았는데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3,300억 순 매도하면서 네. 개인들의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냉정하네요. 냉정한 개인들. 꽤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예. 처음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의 시작이 삼성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었어요. 예. 다른 거 뭐 카카오나 뭐 LG 화학이나 네. 이런 거 오르는 것보다 좀 덜 오르다 보니까 약간 예. 조바심이 났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어제 그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니까 옛다 기회다라고 하면서 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2,15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예. 그래도 뭐 2,153 뭐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4포인트 상승해서 742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비슷했어요. 코스피보다는 덜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예. 낙폭 회복하면서 4포인트 상승으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1,30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을요? 네. 최근에 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1,300억이나 순매수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또 다시 좋았거든요. 그건 뭐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약바이오 네네네. 좋으면. 네. 그런데 어제 그제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제약바이오보다는 제약바이오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뭐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 뭐 삼형제 이런 쪽들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을 했고요.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코스피에서는 지수가 4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조금 더 적었거든요. 상승 종목 수가 390종목, 391종목, 하락 종목 수가 441종목. 그러면 대형주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 수는 조금 부진했었던 하루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원화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예. 지금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글쎄 이 추세로 가면 1200원도 깨지나 밑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올랐군요. 네. 뭐 최근에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요. 1.9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218원 70전에 오늘 환율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셀트리온이 강한 거는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뭐 쉬었던 것도 있고요. 예. 기존의 재료들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램시마이스가 임상 우수성을 재입증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유럽 학회에서 기존 제품인 램시마 정맥주사와 면역원성의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예. 셀트리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예. 8.57%가 오르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을 뭐 주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의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에 저점을 찍고 5월부터 뭐 좋은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5월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요. 예. 276만 명 감소.
예. 뭐 감소하긴 했는데 이제 4월 달에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1955만 명 예. 감소였는데 이게 270만 명으로 감소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서 예. 내일 모레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6월 5일인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ADP 민간 고용이 이렇게 예상보다 안 나쁘게 나오면 고용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네. 여기다가 이 ADP 민간 고용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PPP. 네. 그러니까 급여 보호 프로그램. 네. 이거를 해서 이제 기업들의 돈을 막 나눠주면서 고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는 계속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가 됐는데 네. 뭐 장애는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뭐 삼성그룹 관련주라든지 뭐 특별히 뭐 삼성전자 올랐고요. 네. 가장 영향을 받아야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오늘 3.8%가 올랐습니다. 신고가예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네. 옛날 같았으면 그러니까 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때문에 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왜 충격을 받나? 이게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예. 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8% 예. 오르면서 신고가였거든요. 네. 시장은 지금 악재는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는지.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도 삼성 주력 계열사의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렇죠. 올랐다. 네. 장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거잖아요. 그죠? 네. 드론 관련 주들이 테마를 형성합니까? 오늘 정부에서 2025년까지 드론 택시 예. 이거 추진하겠다. 드론 택시? 네.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네, 갈 수 있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PC 디렉트, JCN 시스템 이런 드론 관련된 주들이 다 상한가네요. 네. 정부의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이 공개가 되면서요. 예. 정부가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 오늘 이런 쪽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박정희 사장님은 저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가실 일은 없으시죠. 네, 저는 리테일 고객 상대 하시니까. 근데 저희 이제 그 오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지만 국민연금이다, 우정사업본부다 그래서 뭐 전주도 가고 세종도 가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야, 근데 뭐 KTX 타고 가서 뭐 또 택시 타고 가고 뭐 올 때 또 파김치가 돼서 오고 막 그런 걸 내가 보고 나서 야, 내가 헬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거. 네? 아, 여의도 네. 헬기장에서부터 네. 전주 국민연금까지 셔틀을 만들어가지고 증권회사 회원 모집해가지고 저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드론 택시 나오면 그런 거 다 물거품이 되겠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가격이 아, 네. 사업 네. 아이템을. 아 근데 그 누가 탈까 몰라요. 그 사고 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도 강세고 코스닥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요즘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4포인트 올라가지고는 조금 섭섭하네. 그렇죠. 네, 특히 삼성전자 네. 때문에 저 거래소는 많이 저 4포인트 오른 거니까 그 외에는 조금 네,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제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네. 오늘 보면 시장이 조금 식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조금 좋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부지기 자체가 엊그저께까지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넘어간다. 예. 경기 민감주가 막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좀 뭐 은행 같은 거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네. 다시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언택주들이 그러니까 글쎄, 지금 네이버가 다시 좀 오르던데. 네. 시장이 다시 키 맞추기 뭐 순환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라서 더 그 눈에 띄는 게 미국 중국 간 양국 간에 뭐 여객기 아예 뭐 운항 중단시킨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네. 전 같으면 이런 거 굉장히 큰 악재 아니에요? 그렇죠. 무역 전쟁이 다시 커진다. 서로 예. 이제 붙는다라고 하면서 뭐 반도체 막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오늘은 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6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 미국에 운항을 금지시키겠다. 예. 왜냐면 중국도 지금 미국 그 여객기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네. 이제 미국
항공사가 중국 여객편 운항 재개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승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이제 확진자가 막 2만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객 들어오면 저래도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자꾸 미국이 중국을 이제 뭐 때리니까, 이제 때리니까 홍콩 같은 거. 네, 홍콩 같은 거 때리니 좀 화가 나서 네. 안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5일부터 내일이죠. 현지 시간은 5일부터 대량 살상 무기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탄압을 했다라는 이유로 33개 중국 기업과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지정을 해서 네.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 곱게 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엊그저께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하겠다. 근데 뭐 그 오버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오버라고 또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항공 하늘길 가지고 싸우고 계속 앙금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예. 미중 무역 협상 뭐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액티브 자금은 시장을 이겨야 된다라 시장을 이기려고 이제 진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거고 패시브 자금은 아 신앙만 추종하면 돼 이런 건데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고 한국의 특별히 ETF 시장에도 들어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지금 어제 그제 삼성전자가 엄청 오르면서 어제 이제 외국인 이제 매수가 예.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건데 예. 외국인 매수가 없이는 사실 지수가 올라가거나 대형주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데 예. 시장에 색깔을 바꾼다거나 방향을 중형주냐 대형주냐 이거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그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는데 네. 어제 마침 6월 3일자로 지금 이머징 마켓 ETF에 네. 자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왔거든요. 빠졌죠. 네. 여기다가 MSCI 코리아 ETF에도 예. 어제 같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 ETF 운영자는 사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라서 야 여기에 자금이 들어오면 신흥국에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달러 가치 하락과 함께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면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하루 들어왔다라고 해서 설레발 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머징 마켓 ETF에는요, 그 자금 규모가 2016년 7월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015년 예. 7월 수준까지. 그게 예. 언제냐면요, 홍콩 지금 급락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홍콩이 급락하면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을 때 수준까지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으면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이게 채워넣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초입 단계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은 이제 연속성을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해봐도 좋을 것. 그런데 그 같았어요. 전제가 아마 이제 달러 약세가 외국인 자금의 이머징 마켓 유입의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이제 박재형 차장 보내드리면 김효진 위원을 모시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일본과의 네. 관계 뭐 아침 뉴스 3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시간을 줬고, 예, 이거 빨리 해결해라 했는데 네. 안 했고, 그래서 우리는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을 할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은데. 네. 뭐 예. 지금 일본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우리도 예. 대응할 게 두 자릿수가 있다, 10개 이상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뭐 이제 법정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도 했고, 예. 이제 송달 효력이 8월 4일부터 4일부로 예.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산을 예. 강제 매각해서, 뭐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제 WTO 분쟁 해결 조치를 재개한다라고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원래 이 재판 결과 때문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를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WTO에 분쟁 해결해 달라고 제소를 했고 예. 그게 이제 11월 달에 중지됐다가 이제 6개월 준 거죠. 네네. 예. 이제 다시 어제 재개를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초반에 작년 7월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 오히려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부장 주가가 올라버려요. 보니까. 네. 정부의 지원. 네.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거다. 그때 네. 삼성전자가 그랬거든요. 일본 너희 거 절대 안 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삼성전자를 빼놓고 반도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국내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 네, 삼성전자의 지원 이런 것들 기대감에 뭐 그때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뭐 IT 쪽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8월 4일부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8월 4일까지는 일본 해결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주가가 코스피 4포인트, 코스닥 4포인트 같이 올랐으나 비율로 따지면 코스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워낙 그 코스피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 약관데 이런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달 전 생각해 보면 두 달 전에 1,400포인트였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재욱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